저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지방대를 나온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년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삶이 매우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저에게 던져진 운명입니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에서 만 27세 경남도의원을 출마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청년 7조례를 만들어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7가지의 조례, 즉 7개의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경남에 있는 청년 단체와 소통했고,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이 필요한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청년 당사자들과 소통해서 청년 7조례를 발전시킨 청년 N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30 세대의 지지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입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은 바로 저 신상훈이 유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방 부산에서 태어났고 지금 김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출발해서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 경남과 부산과 울산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경남도정에서 불경을 한데 힘을 모아 수도권 일극 체제에 극복하자는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경남도의회에서 동남권 항공 대체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가 이것 또한 도륙내 버렸습니다. 조국 대표께서 약속했듯이 불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부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조국 대표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하던 사무실도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제 계좌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6개월 뒤에서야 통보받은 적도 있습니다. 견디고 또 견뎌 단단한 모습으로 이곳에 계신 우리 조국 대표님을 바라봐 주십시오.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법입니다. 강철은 때릴수록 더 뜨거워지는 법입니다. 조국 대표와 함께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되어 윤석열 정부를 태워버리겠습니다. 조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 청년을 보게 하라. 조국 혁신당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고개를 들어 저 신상훈을 바라봐 주십시오. 혁신의 젊은 파란 정치 신상품 신상훈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